뭐라고 하셨어요, 진영이? 네, 갓세븐은 해외 투어 다니면서 외국에서 쇼핑도 자주 할 것 같은데요. 얼마 전에 공개된 영상에서 재범군이 만년필을 구입했던데 다른 멤버들도 해외 투어할 때 구입한 제품이 있으면 자랑해주세요. 만년필이 뭐예요? 그 펜 연필 이좀 이렇게 뾰족한 만년 쓸 수 있는 펜 원래 다 뾰족한 쓸 수 있는 펜. 웃긴 게 하나 있어요. 뱀뱀 저번에 우리 어디였죠? 유럽 쪽에서 파리 쇼핑했는데 총 하나 사온 거예요. 아 맞아요. 뭐죠? 그 마드리드에서 디스플레이 같은 거 그런 총 같은 거 하나 사는데. 그 한국 들어와서 걸려서 예. 뺏겼어요. 뺏겼어? 아 그래 모형 같은 것도 너무 비슷하면 뺏기더라. 아 진짜? 엄청 무겁고 이제 똑같이 생겼거든요. 근데 이거 발사지도 않고 뭐가 알 그 총알도 넣을 수 없는 그런 총이 그냥 기념품인데 저도 이런 거 좀 뭐라고 막 흔하진 않잖아요. 갖고 싶어요. 그래서 샀는데 한국 도착했을 때 예, 뺏겼습니다. 아이고 뭐라고 뺏겼어? 모르겠어. 이게 진짠지 가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뺏겨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네,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었죠 이거. 그렇구나. 또 진영이는 뭐 사갖고 왔어요? 외국에서? 저는 그냥 옷까지들 옷 같은 그냥 유럽에 거? 생각보다 춥더라고요. 추운 나라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워서 아우터 같은 걸 좀 사고 쇼핑 네. 같은 걸 좋아해요? 좋죠. 뭐 다들 좋죠. 가끔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뱀뱀이 너무 좋아하고. 아니요, 맞아요. 뱀뱀은 쇼핑 좋아해요. 마크 형도 좋아하고. 마크도 좋아하고. 막 전체적으로 그래도 막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주로 사는 거예요? 옷을 사는 거예요? 저의 옷을 많이 사요. 야, 제이비는 너무 지적으로 만년필 썼다는데. 네, 전 거의 문구 위주로 많이 사요. 아, 문구를 좋아하는구나. 네, 네, 만년필 아니면 노트 이런 건데. 네. 쇼핑은 필요할 때만 좀 사요. 영재는 뭐 사요? 저도 그렇고 그 뭐라 해야 되지? 자석 이런 거 샀어요, 저는. 자석? 나라마다. 자석? 냉장고 자석? 냉장고 자석. 뭔가 좀 내가 어느 나라 간지 알고 싶어서. 그치. 예. 잘못 들어서 냉장고 샀다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나도. 나라마다 냉장고. 도착했을 것 같아, 지금. 집중 제대로 못 했어요. 우리 잭슨이는 뭐 사요? 면도기요, 저는. 면도기? 나라마다 면도기. 전기 면도기. 그거밖에 못 샀어요. 아니야, 잭슨 비타민. 비타민. 맞아. 비타민. 유겸이는? 저는 사실 거의 안 사는. 아 그래요? 네, 거의 안 사는데 이제. 저희가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밥을 사요. 네. 오. 이겸 목폴라 좋아해요. 옷을 한 번에 많이 사요. 한 번에. 네. 그렇구나. 네. 네, 그럼 이제 노래 들을까요? 네. 제가 좋아하는 노래.